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일단은 야간 선물이 0.4%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신지요? 자, 뭐 전전일 뭐 야간장 때 아래 구간에서 매수에 재매수에 홀딩 전략 펼쳤었고 그 다음에 우선은 306 지수는 못 넘어가되 305.7080대까지는 홀딩하는 전략들 끌고 가자. 그래서 어제 아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끌고 가실 분들 지속적으로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주간장에서는 303 지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303 지수 부분까지 왔다가 지키는 듯 하더니 야간장에는 추가적인 그림들 약간 더 밀린 그림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오늘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아래서부터 지지력들, 300지수 지지력의 이 구간들 깨서 넘어가는지 그 다음날 이걸 바라보자. 그래서 306지수까지 가능성을 306은 넘어가지 못하겠지만 7080대까지 목표를 삼고 한번 봐보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어제 원하는 만큼의 그림들은 나왔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래 구간까지 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중간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지력을 받아내주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오차 구간이 2-3% 내외에 크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302지수 오늘 지켜내는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303부터 302지수들 오늘 지켜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300지수부터 299지수는 매도로 빠지든 아니면 매수로 올라가든 이 정도는 튕겨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제 튕겼다. 그래서 아직은 300지수가 지지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충분히 튕길 수 있는 반등 여력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준 거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 302지수에 예상 저항들 306지수 드릴 테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바로 지지되고 306지수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아래 구간들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300지수 지지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은 300지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해외 선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봉상의 상단부 제약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서 계속 94.70대로 오면 계속적으로 음봉, 양봉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아침마다 이 구간에 와 있죠. 자, 우선은 중심 자리들 지키는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고가를 높이면 상당부 제약이라 그러죠. 고가를 높이면 눌린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전략들, 중심 자리들 지킬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고가에서는 밀릴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짜고 지속적으로 94.730대 중심 자리를 보고 매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제도 얘네들 위에 상단부 제약에서는 매도, 아래 하단부는 지지력들. 자, 이게 어제 지지력들 그대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자, 위에 자리 매도에 아래 자리 매수, 그 다음에 다시 중심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보합 혼조세 예상하고 싸울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 혼조세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달러 인덱스 혼조세에 중심을,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자, 어제 밑 구간들 상단부 제약을 두고 싸웠었고요.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라는 거죠. 분봉상에서 보면 더 잘 보이시겠지만 위아래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추세 지지 저항들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상 저항들 우선은 1.16630대 우선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저항을 두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들 어제 많이 시도하다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위에서 내려와서 박스 구간들, 그 다음에 박스 구간을 깼기 때문에 반등 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윗구간 저항이 아니라 아랫구간들 저항을 두고 추가적인
보합을 띌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여기다 두고요. 그다음에 윗구간들 저항들 여기다 두는 핵심 보합권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단부를 낮출 수 있는지 달러 인덱스가 윗구간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칠 수 있는지를 봐줘야 되고 아직은 큰 흐름에서의 고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랫구간들 지지력들 그다음에 윗구간들 저항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은 1.16400대 예상 저항은 1.16630대를 두시고 그다음에 걔들이 이탈하신다면 추가적인 방향성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 뭐 지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뭐 12시 넘어서 저희도 잠을 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꾸려드렸는데요. 우선은 65달러에 눌린 매수 전략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66달러까지 그다음에 66.305에 배수진 치고 매도로 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5.90까지 매수 홀딩 전략 드렸고요. 그래서 한 한계약 기준으로 1000달러 정도의 수익, 그 다음에 매도에 참고, 매도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 때 보합권, 그 다음에 재매도에 65.25 목표의 마무리. 그래서 26까지 친 애들 마무리 짓고 저희는 위아래 핵심 보합들 그대로 두고 잤었습니다. 물론 혼조세 뛰다 오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결론을 보자면 우선은 얘네들 그림은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까지는 뭐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놀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부터 얘네들 중심으로 한마디로 65달러 중반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들이죠. 자 왜 이렇게 막판에 지표 이후에 흔들었냐면 얘네들은 우선은 확산 그림들이었고요. 아래 구간도 깨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고 그다음에 윗 구간 돌파하기도 어려운 구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추세 상단부의 매도 그다음에 하방 경직의 매수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65달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흔들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65점 지금 아래 구간이 지지되면서부터 65달러에서 65점 중반까지 중심 자리에 약간 올라온 형국이기 때문에 우선은 65달러를 오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상 지지력 등 65달러 그다음에 예상 저항은 66달러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6.10까지의 약간의 오차를 더 두시고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윗구간 오차, 아랫구간 오차를 제외한 65달러부터 66달러 이 구간에서 노는 배회하는 모습들을 좀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수렴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적인 그림들 이렇게 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들 추가적으로 열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윗구간은 최대 저항들 69점 후반 자리들 한마디로 70달러 확인하는 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최대 자리는 60점 후반대 61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구간은 70달러 아래는 61달러 둘 중에 어느 자리를 갈 수 있는지 여기서 계속 혼주세를 뛰면서 얘네들은 싸울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깨지 않았을 때 위아래 보합부터 시작하시고요. 뭐 큰 그림도 본다 해서 바로 먹을 수도 없고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 내에서의 100핍 내외의 싸움을 보시고 걔네들 또 열심히 수익을 챙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 아래 하단부터 지지력들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부는 1.26800 한마디로 이상 지지력은 1.2700대를 드렸죠. 어제 드렸던 아이들이면 딱 6픽 정도 오차가 있고요. 어제 제왕들 예상들 그대로 두고 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깨진 다음에 하방부 제약에 지금 매수에 아래 하단부 한 20개 정도 손절라인 더 늘린 상태에서 윗구간대 되돌아가는지 봐야죠.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얘네들은 박스권 채널 하단부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리면서 저가를 약간 낮추면 반등 주고 낮추면 반등 여력을 주는 혼조세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자리를 한번 끊으시고 아래 눌린 매수에 손절 라인들
그다음에 어제 예상 지지역들, 그다음에 저항들 그대로 두고 보겠다. 얘네들이 지켜낸다면 얘네들은 다시 윗구간까지 전체 보합을 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형태는 채널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랫구간들 하방부 제약, 그다음에 걔네들 하방부 제약에 눌린 매수에 입지를 잡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림들 홀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뭐 2,300달러 1차 기준으로 보시고 그걸 끌고 가서 2,3000달러의 목표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주 수익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보합장이고 어려운 장이지만 여전히 뭐 보합권에서 매매 전략들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잘 챙기시고 한 주 잘 마감하시게 수요일 이후부터 좀 더 조심해서 더더욱 수익 내시는 매매들 전략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발 증시 월드 1부 시간 마지막에 매주 이렇게 선제 트레이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